안녕하세요. 슈퍼 똥강아지지 똥강아지지는요. 똥띠. 뭐 해설을 보고 공부하라 그랬는데 하나도 몰라갖고 선생님이 다시 다 수업해주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와. 네. 다시. 아닌가요? 어제 퇴장 쉬우? 응. 퇴장 쉬우. 퇴장 쉬우? 어제 했다가 남은 거 하기로 했는데. 퇴장 쉬우? 남은 게 처음부터 아니. 어제 분명 여기까지 했는데 해야만 했을 때라는 표현에 숄더버스트 어디 가세요? 밑에 숄더버스트 거기 말고요. 뭐 밑에 뭐, 과거에 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대깅입니다. 해야만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세 가지 방법은 양념식 should must 하고 must가 있고 또는 have had to have 또는 had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를 사용하면 무슨 뜻이 된다. 뭐뭐 해야만 했다. 네, 그래서 가야만 한다. 나는 가야만 한다.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세요. I have to go. 뭐라고? I have to go. 맞을걸요? I should go. I must go. I have to go. 네. 그는 거기에 그는 가야만 한다는 표현 세 가지 방법. He had to go. 아니야. 어? 해지 맞잖아요. He had to go. 헤즈? 헤즈 아니야? 헤즈. 어? 아, 뭘 좀 똑 떨어지게 좀 해봐. 뭐 have. He had to go. 뭐 have든 had든 뭐 have든 아무 상관 없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긴 개꼬 같은 아니거든요. 어, 또 he has to go. 또 he should to go. He should to go. 아, 그렇구나. 양념기 위에다가 to를 맞추고. To. He must go. 그는 아 그녀는 되어야만 한다. 됐다. 됐다가 비언. Be 또는 become. 아. 또 be 써도 돼요? 그녀는 되어야만 한다. 세 가지 표현. She has to be. 뭐라고? She has to be. She has to be. 또. She should be. She should be. 또 She must be. 오케이, 이런 표현인데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다는 표현은 뭐다? 뭐뭐 해야만 했었어요. Did. 뭐? Did. 뭐라고? Did. Did? 응, 계속해봐. 아 잠깐만요. 해야만 했었다. 응.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어요 라는 표현은 뭐? 미래시제죠. 미래시제죠? 아니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미래시제죠? 아니요. 무슨 시제예요 이건? 과거 시제지 뭐겠냐.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며. 네. 이 깝깝아. 그 표현 어떻게 하냐고. 과거 시제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한대? Had to 밖에 없다고요. Should 과거형이 없고 Must도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Can은 could, Will은 would. 예. Can의 과거형은 could, Will의 과거형은 would, May의 과거형은 might 같은 과거 형태들이 있단 말이야. 예. 근데 should하고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should랑 must를 가지고는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대. 네. 다행히 have 얘는 to.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얘는 do가 들어가는 형태고 얘는 does가 들어가는 형태인데 여기 이 속에다 did를 집어넣으면 had to.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표현은 이거를 응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should랑 must가 무슨 시기 때문에 양념시기 때문에 뒤에는 무슨 시를 넣는다? 하다시를 원래 모습대로 쓰고 be 동사는 be의 형태로만 am, is, are, was, were 같은 건 쓸 수가 없다. 예.
비동사는 무슨 형태? 비의 형태로 하다시에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원래 모습이라 그래? 두가 들어있는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 네. 자, 그 다음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배웠으니까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미래를 표현하는 양념식 뭐하고? Will과 Will을 표현하는 Am I should? 아, 그럼 Will, shoul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아니, Will, should go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설명하던가요? Will, must go 이렇게 하면 되는데? Have to. 그래, Will하고 뭐를 같이 사용한다? Have to. 뭐야, 이상한 것도 있다. Have to를 함께 사용해서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뭐가 된다? Will have to 하다시의 형태로 표현한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there. 오, 그렇구나. You will have to there.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너는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라는 뜻이 되는 모양이죠? 아니요, will you have to there? 어? Will you? 여기에 설명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지? 네. 어. 그럼 너는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You will have to 하다시 가양 구 고 there 어? 네. 뭐 설명을 들었으면 그거를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have to 뒤에 어? 뭐뭐 한다라는 뜻을 집어넣으면 will have to 뒤에 뭐뭐 한다라는 뜻을 집어넣으면 뭐뭐 해야만 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이 된대. 그러면 너는 거기 가야만 할 것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You will have to go there. 해야 된다고요. Will, must, will, should는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다시 하나는 양념을 몇 번까지 뿌릴 수 있다? 한 번. 아, 조금. 뭐라고? 한 번. 한 번밖에 못 뿌린다. 이렇게 쓰면 하다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는 거, 너는 거기에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 치자. 예. 그러면 고우라는 하다시에 양념을 몇 번이나 뿌렸어 지금? 두 번. 그렇게 쓸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안 된다. 마찬가지로 will, should, go 이런 것도 안 된다. 예. 지금 뭐하고 있냐? 양념씨를 쓸 때 주의해야 할 규칙 몇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양념씨 뒤에는 무슨 씨가 와야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한다. 뭐뭐 하다라는 뜻이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am, is, are, was, were 전부 안 되고 I can am 안 되고 I can be, she can is 안 되고 she can be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가르쳐 줬고 그녀가 간다는 she goes인데 그녀가 가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she should goes 하면 안 된다. she should go 해야 된다. 응? 그리고 하다 씨는 양념을 몇 번까지 바를 수 있다? 한 번만 바를 수 있다. 만약에 그녀가 가야만 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잘못된 표현이 되고 네. 어떻게 밖에 할 수 없다? She will to... has? 내가 양념지 뒤에는 무슨 어떤 형태로 와야 된다 했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그녀는 가야만 할 것이다. She will have to go. 네, 이거 지금 우리 본문에 어떤 문장 때문에 이걸 배우고 있는데? 네. 본문에 어떤 문장이 나와서 지금 이걸 계속 이런 걸 배우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나요?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 거야 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어,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 거야 라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You will have to pay your fine. 이었죠. Pay의 뜻이 뭐예요? 벌금. 아, 그럼 fine은? 아, 네. 얘가 돈을 지불하다라는 하다시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will have to 뒤에 하다시 쓰라니까 그 규칙을 만족시켰어. 네. 그리고 얘는 예. 아, 배고프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없어요.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알고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되죠. 그는 네. 거기에 간다. He goes there. He goes there.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 현재 시. 이런 걸 보고 현재 시제라고 한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am, is, are가 사용되면 현재 시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라면 do나 does가 들어가면 현재 시제. 네. 그 다음에 다시 be 동사일 때 was나 were가 들어가면 과거 시제. 네. 다시 하다시로 가서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가 있으면 과거 시제. 네. 됐습니까? 네, 저거 오케이. 근데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보고는 무슨 시제인데? 그럼 거기에 가야만 시제. 아, 그렇구나. 아, 과거. 가야만 했었다고 얘기하는구나. 죄송해요. 그럼 거기 가야 돼요. 라는 현재 의무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He 힌트 줘놨네. He has to there. 아, has to go there. 이거 봐. He has to go there. 네가 말한 건 뭐가 잘못됐어? 넌 뭐라고 얘기했어? He had to go there 라고 그랬지? Had. 아까 had to go there 라며. Had라고 했네. 지금 had라고 했는지. 바닥에 잘못했네요. 녹음 다 돼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틀어볼까 우리가? Had라고 했네. 이렇게 하거나 또는 He was to go there. He must go there 또는 He should go there. He should go there.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예. 근데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 아, 미래. 어제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작년에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내일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다음 주에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합니까? 이상합니까? 그는 다음 주에 거기에 가야만 할 거예요. 어색해, 자연스러워. 그러면 이건 무슨 시제겠냐, 이놈아? 미래요. 미래의 의무를 표현하고 싶대. 예. 그럼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He will have to go there. He will have to. Yeah. He will have, have to. Yeah. He will have to go there. 이렇게 한다고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말 영어로 표현해 봅시다. 나 어제 그것을 청소했어요는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뭐야? I cleaned it yesterday. I cleaned it yesterday. 오케이, 근데 나는 어제 그것을 청소해야만 했었어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 미래죠. 그렇죠. 어제는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야.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뭐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국어로도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난 어제 그걸 청소해야만 했었대. 그게 과거야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의 의문 표현. 얘는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방금 전에? 세 가지 다요? 아,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이거? 아 신기하네. 난 가르쳐줘도 나는 두 개가 막 튀어나오네. 이거면 되겠지? 아이 had to clean it yesterday. I had to clean it yesterday. 또 두 개 더 있다면 해봐. 아니야, 없는데요. 왜 없다 그랬어 내가? should랑 must는 과거의 형태가 없다고요. 어? should는 현재 또는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한다. must도 현재 또는 미래에 뭐 해야만 한다 이 뜻이라고. 네. 자, 나는 오늘 그것을 청소해야만 합니다. 무슨 시제야 이거? 한글 보자. 한글.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의무죠. 그래서 얘는 표현하는 방법 이건 세 가지가 있겠네요. 예. 어떻게 하거나 어떻게 하면 된대? I have to 왜?
clean it. 오늘. Today. I have to clean it today. 또는. I must clean it today. I must clean it today. 또는. I should clean it today. 오케이. 나중에는 must하고 should하고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가르쳐 줄 예정이야. 하지만 지금은. 나중에. must하고 should는 다른 겁니다, 원래는. 근데 초딩인 네가 너한테 설명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내일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의무야? 현재 아 이게 현재구나. 아 이게 현재구나 이놈 새끼야. 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는 내일 거기에 가야만 할 거라는데. 미래요. 이 참 요즘 막 국어 능력이 참 중요한 시대라는데. 큰일이다. 야 집중. 이거 다시 네가 다 한다 했어 내가 설명 다 하고 나서. 자 그래서 이 표현 아니 네가 그냥 집에서 공부하라고 했더니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냐 언어 수업 다 해줘야지 뭐 떠먹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숟가락 젓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가지 이유로 자기가 숟가락 젓가락질 못하나봐 아 비행기 빠빠 해주고 있어 비행기 빠빠 어, 채빈이 비행기 빠빠 해봤어? 비행기 빠빠 어? 자 채빈이 김치 한잔줄까? 멸치 줄까? 계란 넣어줄까? 자 아 해라 하고 있어 지금 잘 떠먹어줬으니까 네가 얼마나 소화를 시켰는지 멸치 싫어 다음번에 싫어. 내가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한다? 비행기 빠빠 You will have to. You will have to pay a fine. 하고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야 이게.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오늘 거기에 가야만 한다. 이거는 무슨 시제 의무야? 안돼. 그럼 이 표현 세 가지 방법이 있겠네. 네. 네. He have to go there. 틀렸으니까 빨리 고쳐라. 딱밤 맞기 전에.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늘 얘기해. 나는 하나하나 조심하라 그러는데 뭐 너는 머릿속에 이럴 때 에이 해보던 해지던 해보던 아니요 전부 H를 시작하라 똑같은 건데 아무거나 해 아따 아니요. 오늘 기분은 해보다 오늘 기분은 해보니까 오늘 해보다 할 거야 해지입니다. 아 오늘은 왠지 헤드를 쓰고 싶은데 아 오늘 기분이다 오늘은 무조건 다 헤드야 그게 규칙이냐? 어? 아 오늘은 뭐 빨간불에 길 건널 거야 너 혼자 그렇게 정했어? 어? 그 빨간불에 막 길 건너가면 돼? 어? 빨간불 막 길 건너가면 되냐고. 해제 He has to go there. 내가 이거 그냥 한 번이면 내가 실수라고 생각할 거야. 아, 난 왜? 어, 한 번이면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세 번째인데 너 계속 부르고 있어. 어? 네. 학교에서 자 그런 게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 뭐 해보라 하든 해드를 하든 해드를 하든. 아니요 중요한데요. 네 생각하고는 아무 아니요 아무 중요한데요. 아니요 제 언어에 중요한데요. 그래. 내가 그 말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제가 틀리면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He must go there. 어, 오늘은 다음 시간에 내가 한꺼번에 볼게. 이 친구들 시간이 많이 걸렸어. He must 그러세요, 선생님. 네, 안녕히 가세요. He must go there today. He should go today. 거기에는 뭐 그냥 뭐 어디 팔아먹었냐? 웃다 웃음이 뭐였지? 아세클리 뭐, 거기에는 He should go there today. Should go there today.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그는 거기에 간다. 이 표현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현재 시제고 의무의 느낌이 사라졌죠?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영어로 합니까? He goes there. 네. 자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해보자.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 네. 어? 리딩보드 2의 5-1 해설이래요. 네. 됐습니까? 여기서 뭐 배웠냐? 두 가지 배웠어. 미래의 계획, 미래의 의지. 네. 다 합쳐서 그냥 미래 표현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건 뭐야? 의무 표현 세 가지 배웠어. 근데 네. 의무 표현은
현재 뭐뭐 해야만 한다. 그걸 함부로 좀 건드리지 말자. 심심하죠, 그렇죠? 까불어 보고 싶죠. 역시 조딕이야, 그치? 괜찮아요. 까부르는 거 좋아. 선생님 까부는 거 되게 좋아해. 근데 까불 때가 있고 안 까불 때가 있죠. 때는 구분해야지. 됐습니까? 똥 싸면서 밥 먹으면 돼? 아니요. 그렇죠. 똥 쌀 때 똥 싸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아야지, 그치? 그쵸? 재빈이 고통스럽게. 예, 그러고 구분하는 거는 몇 학년 때 한 거야? 유치원 때 한 거야. 아, 그래요? 여러분도 유치원 때 다니면서 내가 뭘 했지 싶지만 그 유치원 때 한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네.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 아, 내가 유치원 때 배운 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걸 배웠구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듭니까? 아니요. 안 들어요. 지금 낮잠 잘 시간이에요. 막 하는데 막 낮잠 안 자고 막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이 아이고 잘한다 그러죠? 아니요, 낮잠 시간이 없었어요. 난 잘 잤는데. 꼭 보면 초딩들은 저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낮잠 시간이 없었어요. 낮잠 시간이 있었나? 있었다고 상상이 안 되나 봐. 있었나? 난 잤는데. 만약에 낮잠 시간이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때 내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상상이 안 됩니까? 혼나겠죠? 혼나기까지는 안 하겠죠 그냥 유치원생인데 전 뭐. 잘하고 하잖아. 아이고 재빈아 왜 일어나 있어요? 빨리 가서 아니야, 다시 자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싸리. 문자민 씨는 어떻게 다음 시간에는 이거 했는 거 네가 하는 거야. 알겠죠?